안녕하세요. 사랑나부입니다. 섣부작이 상당히 운치가 있죠. 예년에 제가 한번 그 선을 보였던 섣부작인데요. 이곳은 지금 제가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던 그런 섣부작인데, 제주도에서 나온 그 현무암입니다. 크기는 가로가 약 한 50cm, 높이는 약 한 40cm, 폭은 한 5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운치가 있습니다. 섣부작을 그 재료를 구하실 때 돌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돌을 고르실 때 이제 물론 자연에서 채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멋진 돌은 구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한 20여 년 더 넘었겠네요.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로 저한테 오게 됐는데 상당히 예쁜 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가 움푹 퍼여 있어가지고 상당히 보기 좋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제 풍란하고 석궁 몇 종류가 여기에 붙여서 같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감상하는 의미에서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좀 주로 풍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풍란도 소엽풍란, 대엽풍란, 두엽개체,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제 이게 일반 소엽풍란이죠. 이건 소엽풍란이고, 앞에 보면은요, 무늬종도 보이는데 이게 이제 무늬종이 서출도라는 그런 풍란이거든요. 소엽풍란이고, 여기는 이제 춘란으로 말하면 그 단엽개체 두엽, 풍란으로는 두엽이라고 그러죠. 그런 개체들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것들이 석곡 종류인데, 석곡도 상당히 여러 개체가 있죠. 근데 이제 아주 어린 녀석 갖다가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한 약 한 1년 정도 됐는데, 가을철 되니까 지금 낙엽이 지고 이렇게 지금 대곡만 남아있네요. 근데 이제 봄 되면 또 이제 예쁘게 싹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끼도 이렇게 보시면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스프레이에 의해서 이렇게 햇볕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온 그 이끼거든요. 근데 이끼도 이제 여름에는 아주 새파랗고 예쁜데, 이것도 지금 단풍이 드는 것 같아요. 단풍이 들어가지고 그런 데 또 나름대로 멋지게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석곡 종류인데, 석곡에서 아주 인기가 좋은 소대입니다. 소대 가격도 싸고 아주 우리 그 석곡 좋아하신 분들이 아주 제일 좋아하는 소대인데, 무늬도 예쁘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가을철이 되니까 잎이 다 떨어지고 지금 대곡만 남아 있어 가지고 내년 봄 되면 또 예쁜 또 새싹이 또 나겠죠. 여기 보시면 잎이 동글동글 하면서 무늬가 이렇게 백복눈 식으로 남아 있는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인기도 좋고. 이것도 지금 이제 석곡인데 중투, 이파리가 중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콩자 계란 뭐 그렇게 부르고 그러는데, 저는 편하게 콩란 그렇게 부릅니다. 입이 요 콩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콩란, 그냥 쉽게 콩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끼가 참 예쁘죠. 그래도 자연미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요, 조그만 녀석은요, 보이죠? 이게 풍란, 이제 단엽 개체인데, 금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풍란이거든요. 소엽 풍란인데, 아주 어린 녀석입니다. 아주 이제, 분리하면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어린 녀석이 분리돼가지고 지금 나는데, 나름대로 잘 견디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특징이, 입에가 이렇게 검정 그 선들이 있죠.
이거보다 묵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묵선. 검은 그 우리가 붓글씨 쓸때 먹물이죠. 먹물을 이렇게 쭉쭉 그어 놓은 그런 그 무기력의 묵선 그럽니다. 이거보다 특징이 아주 예쁘거든요. 요거는 어린 녀석이어가지고 지금 조금만 남아 있는데, 요거 이제 소요풍남입니다. 이게 일부분만 봐도 어느 그 경치가 보이는 것 같죠. 산에 여하튼 산수 경석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이건 이제 석곡이거든요. 석곡입니다. 이 일부분만 봐도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끼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어울려져 가지고. 이것도 이제 소요풍남인데, 이것도 이제 두엽개체입니다. 두엽개체인데 아주 예쁘죠. 이거 다 자란 거거든요. 근데 이름이 정확히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흑진주 같아요. 흑진주 같은데 천재일 수도 있고, 근데 흑진주 같아요. 천재는 이보다 조금 더 적은 경우가 흑진주가 약간 헷갈립니다. 이거 이제 천재인데, 아 이제 흑진주인데 아주 다 자란 거거든요. 아주 예쁘죠. 이 녀석 보세요. 이 녀석이 이제 금어미입니다. 아까 조그만 녀석 있었죠. 이쪽에 조그만 녀석 있었는데 그 어미거든요. 이것도 좀다 자란 건데, 보시면 묵선이 잘 나와 있죠. 선이 옆에 지금 요그 검게 막 죽죽 그어져 있는 것들이 묵선이거든요. 원래 이 품종이 그렇습니다. 품종. 요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요거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요 품종은 이런 그런 요 묵선이 쭉쭉 나와 있어가지고 아주 보기 좋은 개체거든요. 귀한 개체고. 가까이서 한번 봐볼까요? 예쁘죠. 뭔가 뭐 곧, 그 뭐야, 고풍이 난다 할까요? 천천히 쳐다보고 있으면 아주 감상할 만합니다. 여기 지금 다 자란 건데 예쁘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이 위쪽에도 목선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이제 여러 쪽이 되면은 상당히 예쁘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간단하게 제가 이제 소중한 이제 뭐 소장한 그런 석부작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나름대로 괜찮죠. 돌을 생김새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끼하고 잘 어울리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풍란 석부작을 이렇게 잘 가꾸셔가지고, 집에서 몇 작품씩 이렇게 놓고 감상하시면 상당히 좋거든요. 휴일날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감상하면 힐링도 될수 있고. 이것도 보시면 상당히 괜찮죠. 나름대로 또 휴일이고 그래가지고 햇빛이 지금 앞에서 들어와서 역광으로 촬영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또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게 돼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